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춰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불리는 신안군. 바다를 중심으로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신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생기면 영광 한빛 원전 전체 설비 용량의 1.4배에 이르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풍력에 대한 풍력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 지점이 목포 신안 앞바다에 있는 에너지 정책, 풍력 에너지 정책과 정부의 이 그린 뉴딜과 3020 에너지 정책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산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품 생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포 대양 산단은 이미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돼 입주 기업이 한전이나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영암 대불 산단은 해상 풍력 관련 부품 생산이 용이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인 만큼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도로 설계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 부분에 그 하중을 견딜 만한 충분한 무게를 반영한 설계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대불산단 내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신안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신외항에서 싣고 조립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세이브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기업 경쟁력을 그게 가격 경쟁력으로 가서 충분하게 대불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암군은 조선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불산단 기업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20여 개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을 갖추게 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 풍력발전 부품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풍력발전 생산 부품 설비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저희 조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조선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사업 분야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그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암과 신안, 목포 등 3개 지자체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한 상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침체된 서남권 산단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 해상 풍력 전진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